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셨을 때그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느라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요, 5개예요. 제가 한 가지 선택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원하는 숫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복타 보이는 심야 타로 상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늦은 밤 10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더욱 궁금하신 거는 그 라이브 방송에 들려서 질문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이 연락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그분들의 반응 어떨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이 선택지는요, 무조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여기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분이 있고요. 그분을 여러분이 끄집어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벌은요, 일을 만들어라, 바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제가 연락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이렇게 한가운데 벽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좀 실망한 표정의 그런 사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의 타로들은요, 두 장의 초록색의 타로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체와 안정을 뜻하고요. 특히 이 돌덩이는 어지간해서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을 기다린다는 건좀 한없이 그냥 기다림만 하다가 감정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다가 감정이 식어버릴 수 있는 자, 이 타로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여기 이 타로는요, 두분 사이에는 아직 대화가 필요하다. 여기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걸고 있고요. 아직 끊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냥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기엔 좀 아까워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한 침대 위에 있고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남자분이 여러분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남아 있지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 자, 여기 카레 타로는 결단인데요. 이 결단은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왜냐면요, 앨리스가 이렇게 향수병을 손에 들고 있어요. 이 타로가 의미하는 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사람을 유혹하라. 그 사람 을 자극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럴 때는 뭐 SNS에 사진이라든지 노래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여기 이 기린의 타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수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둬들인다. 당연히 좋은 결과겠죠? 어차피 동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이고요. 여기 요 황금의 타로 보시면 그분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커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건, 자, 삐졌다기보다는, 좀, 침체, 의기소침, 자기 자신의 동굴에 들어갔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자격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예, 주눅 들어 있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어지간해서는 아마 이렇게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면 돼요. 연락하실 때 그분의 반응, 태양이 있죠? 두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는 태양,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광대의 타로예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이 출발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귀의 타로, 벌의 타로, 좀 바쁘게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분의 반응은요, 여기 이렇게 마법사입니다. 우쭐거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토끼로 상징되는 마법사예요. 그런 살짝 얄미움과 우쭐거림이 있겠지만, 뭐,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 좀,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먼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두분 사이는 끊어진 사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게 멀어지시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분의 우쭐거림, 예, 좀 갑질이라고 할까요? 예,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이 예, 여러분의 연락을 받고서 아주 뛸 듯이 예,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역시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 있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서 빨리, 예, 연락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락하시기가 좀 그렇다 싶으시면 SNS에, 예, 뭐 사진이라든지 노래 정도는 꼭 바꿔주시고요. 아직 끝난 사이 아닙니다. 그냥 동굴에 그분이 숨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끄집어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예, 기회만 그 사람한테 주세요. 여러분의 연락 한 번이 그분을 동굴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우쭐거림 그런 거는 좀 애교로 봐주시고요. 사람 한다 살린다, 사람 하나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락 한번 하시면 태양의 타로 요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 사랑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예,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여러분의 사이는,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대화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락하시고요. 연락하시면, 예, 그분의 우쭐거림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고요.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타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사랑. 자, 러브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큐피트예요. 화살 쏘고 있네요. 화살 쏘세요. 잘 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셨을 때 그분의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타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셨을 때 그분의 반응을 잘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로의 타로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요, 장미꽃이 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깨부시고 아름답게, 그쵸? 꽃봉오리를 활짝 여는 그런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은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지금의 상황이 복잡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황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축제를 벌리는 여자가 있어요. 이두 장의 타로는 아 그분이 이뭐 딱히 사람을 사 여자를 이성을 사귄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성 편력이 심하다고 할까요? 주변에 예, 다가오는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요세 장의 섹슈얼 타로를 보시면요. 예. 황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여자를 쫓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상징하는 타로. 잠든 여자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는 사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목덜미에 키스를 하고 있는 사내예요. 자, 여자가 주변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분이 나름 황제니까 잘난 분이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연락은 꼭 하셔야 돼. 왜냐면요, 이대로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연락을 안 하고. 자, 그러면요, 그냥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여러분을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좀 어필해 주셔야 될 때예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쟁취한다고. 자,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자, 그런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이 고래는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 만남을 지속시켜 가라는 이 인연을 계속 끌어가라는 그런 여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예요. 뭐 연락을 하신다고 해서 뭐한 번에 뭐큰 반전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요. 지금 여러분 어필하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예, 황제와 축제를 벌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한가운데는요. 시뻘겋게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이성을 사귄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 이성들이 많고요. 이분 스스로도 늘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여자, 그리고 이 여자를 정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큰 분이세요. 이 왕좌에 앉아있는 소년이 날카로운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 보물상자를 몰래 열어보는 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건 그분의 마음이에요. 항상 이 구설수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인기 있다는 거 좋아하고요. 자신이 인기 있다는 거 좋아하고, 주변에 여자가 많다. 이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꼭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연락을 하셨으니 이분의 반응. 언제나 이분의 반응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강아지, 그리고 감정의 왕이에요, 왕.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은요, 여러분, 수많은 여자, 다른 이성들 중에서도요, 여러분의 연락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땡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이듯이 굉장히 반갑게 받아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뭐 관계가 어떻든, 그리고 연락하셨는데 뭐 한번 까였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연락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감정의 왕입니다. 자, 댕댕이 강아지예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락하셨을 때 젠틀하게 잘 받아주실 거예요. 그분 주변에 이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다른 뭐 이성을 뭐 힐끔거리고 있다.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야,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필할 때예요. 자, 안 그러면요. 이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오르지 못할 거예요. 피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좀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봉오리가 깨져야 됩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으로 아,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연락한다고 갑자기 관계가 반전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시기 적절하게 좀 젠틀하게 받아 주실 테니까 지금 꼭 연락하십시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 사랑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현실을 직시하라. 자,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갑자기 막잘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요. 연락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도로, 더 늦기 전에, 달의 타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막 고민, 연락을 할까 말까로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연락 한번 하시고, 이 관계를 좀 풀어가 보세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셨을 때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셨을 때그 사람의 반응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달의 타로예요. 달의 타로고 혼돈의 카오스. 예, 돌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죠. 그리고 가면을 쓴 여인이 있고요. 또 아이를 출산한 요 푸뇨 어머니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분은 여러분의 연락을 받고요. 뭔가 좀 꺼림칙한, 어색한 거 있죠? 오랜만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좀 말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 순수함의 타로가 있어요. 자, 이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신다면 그 시기에, 다른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연락을 받으시고, 아, 이거는 약간 양다리 각입니다. 연락을 해 오셨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조금 하루나 그 정도 지나가서 여러분한테 다시 이렇게 회신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황금의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암시하는 서류예요. 자, 그분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계약,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이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지팡이에 횃불이 예, 밝게 타오르고 있고요. 이세 개의 황금의 동전은 화해와 용서, 화합을 상징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여기 이렇게 길을 떠나는 여인이죠. 그리고 월드 완성의 타로가 이 섹슈얼 타로에 나와준 거예요. 그분이 현재 뭐 썸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 걸로 여러분한테 예, 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 황제고 마법사예요. 요런 시점에서는 그분이 내가 잘났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황제니까 자신이 갑질을 할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순수함으로 그분은 포장을 하실 거예요. 나한테 연락 이렇게 왔으니, 예, 그래도, 연락을 좀 받아주고, 뭐, 사귀는 사이로, 뭐, 발전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좋은 친구 사이가,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인연인데, 왜 내가 그걸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라는 그런 핑계로,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는 주시겠지만, 그거는, 이분의 약간 그릇된 마음 욕심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예, 양다리 각이에요. 예. 황제와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살짝 길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한테 일단은 갔어요. 갔는데, 예,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시면, 예, 황금의 동전이고 계약이에요. 계약. 안타깝지만 양다리 각입니다. 이건. 자, 이 순수함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잖아라는 그분의 마음인데 이건 좀 위험하고 거짓된 생각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과도 유지하면서 지금 그 사람과도 유지하려는 그런 조금 멋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시원하게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떠듬떠듬 뭐 오랜만이다 이런 거. 그리고 카톡이나 이런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서도 답변이 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 변화의
변화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울과 칼입니다. 아, 이거는요. 제가 딱히 연락을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여러분의 연락을 황금의 동전이에요. 기다리고 있었고, 연락하시면 달의 타로예요. 마음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쪽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저울과 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락하시기 전에 정말 정말 심사숙고하시고요. 상황은 뭐 어느 정도 내다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분한테 연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인 거지. 연락하시면 처음이야 좀 찜찜하게 나올 거고 뭐 양다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타로가 아직 묶여있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뭐 양다리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예, 연락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요 타로 한번 결론의 타로 가볼게요. 자, 여황제의 타로고요. 말 그대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연락하시면 돼요. 근데 연락하실지 말지 그거를 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고민해 보세요. 예. 뭐 그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네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셨을 때, 자, 그분의 반응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진지하게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자, 이 타로가 지금 조명에 비쳐가지고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자, 용서하라 웨딩. 그리고 뉴 에이지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 향한 이 칼입니다. 자, 이 섹슈얼 타로는 월드 완성 제일 좋은 타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황제라는 황제군요. 그냥 황제라는 타로 나와줬고요. 자, 열정의 불길과 그리고 나팔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는 나팔이에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타로가요, 대답하지 않는데요. 글자만 잔뜩 써 있습니다. 아,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 타로를 보여드려야겠죠? 여기. 악마입니다, 악마. 데빌이요, 데빌. 예. 다시 빗속에 감추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뭘까요? 예. 자, 여러분, 이 위험한 사랑을 이어가시렵니까? 이것이 최선입니까? 예, 이걸 꼭 연락을 하셔야겠어요. 자, 최선입니까? 이게, 아, 저는 말리고 싶어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또, 예, 여러분이, 예, 진짜 구렁텅이에 또 빠져드셔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용서해요. 그리고 웨딩이고 새롭게 태어난대요. 자, 연락하시고요. 고개를 좀 숙이고 들어가십시오. 연락을 하시면 결론은 좋아요. 무조건 결론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은 을의 입장이 되시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그분을 이해, 용서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가슴은 여전히 아플 겁니다. 막 쓰라려요. 와, 막 진짜 피눈물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커봐,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거 있죠. 네가 잘못한 거야.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코웃음 치는 거 있죠. 그래? 뭐 나는 너한테 연락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뭐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웨딩이에요, 웨딩.
자, 대국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한발 양보해서 물러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요. 예, 그분을 용서하는 게 맞다고는 타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악마가 있는데도 제가 요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요거 너무 조금 부정적이에요. 요 타로에서 악마는 조금 제가 봐도 좀 셉니다. 요거는 보지 않는 게 나아요. 자, 이런 악마 같은 게 있는데도 웨딩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의 불길이 다시 타오른다.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 긍정적인 소식을 암시하는 나팔까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의 속만 새카맣게 타버리시면 돼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만 그냥 벙어리 냉가슴에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탑니다. 예. 그럼 돼요. 상대방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 그냥 그게 이 관계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좋으실 거예요. 연락을 하셨을 때, 예. 완성의 타로 있고, 웨딩의 타로 있고, 새롭게 태어나고,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면서, 좋은 시기가 이 타이밍인 거예요. 다시 이어지는. 다만, 뭐, 볼거 없어요. 예, 여러분 속만 새까맣게 타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 감수하시면 돼요. 자, 제가 얘기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연락을 하셔야겠나요? 꼭?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웨딩입니다. 예. 그분의 태도는, 예. 뭐, 그래. 너는 뭐, 연락 오는 거야. 그건 내가 얘기했지? 너는 나한테 못 벗어나. 그런 태도실 거고요. 뭐, 결론은, 뭐, 좋으니까, 뭐, 과감하게 연락하시는 거. 결론만 놓고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 타로는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어유, 자꾸 보. 자, 이것이 최선입니까, 여러분? 예, 꼭 연락을 하셔야겠어요. 제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사랑입니다. 사랑. 연락하세요. 예, 연락하시고, 그분의 태도에 어쨌든,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번은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게 맞고, 고개 숙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사랑과 결혼이라면 웨딩과 큐피트라면 예. 한번 예. 이어가 보십시오. 뭐 제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을 응원할 뿐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예. 연락을 하셨을 때 그분의 반응 알아보고 있고요. 자, 진지하고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거는요. 그분이 삐졌어요. 삐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하신다고 해도 크게 반응이 있진 않을 거예요. 여기 줄에 묶인 사내입니다. 행동력을 암시하는 이 태양과 불꽃이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아직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런 타로고요. 자, 요게 You go first라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요. 여기 창끝이 노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트러블. 그리고 희생의 타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희생한다고 생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 여러분의 상대방이요.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겠지만, 자, 이게 약간 자존심 굽히고 연락하시는 거겠죠. 근데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분이, 예,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꺼림직하게 여러분의 예, 연락을 받아주실 거예요. 받아는 줄 거예요. 예, 근데 삐져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 발전이 잘 되신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기 섹슈얼 타로가 있고요. 자, 여자가 우물가로 예, 남자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요거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것그 자체가 이분을 끌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발장난을 하고 있는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예,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 타로도 딱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예. 사귀는 사람이 그분한테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주변에 여자가 많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예. 조금 소원해진 관계 딱그 평균적인 그런 거 있죠. 남녀가 좀 만나다가 연락이 좀 끊어졌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분은 많이 삐져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연락하신다고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ou go first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거 잘한 일이긴 한데요. 그분의 예, 반응에 너무 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You go first. 여러분이 한번 이끌어 가세요. 반응 썰렁하면, 아 그래. 나도 뭐 아쉬울 거 없어. 그래. 한번 뭐, 지금, 예, 내가 큰맘 먹고 한번 연락했는데, 네가 아직도 그렇게 하단 말이지. 어? 알았다, 나도. 그냥 연락. 또 한동안 하지 말아버리세요. 이거는 이분 혼자서, 예,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예,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지, 그 혼자서 엄청 삐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새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를, 예, 짊어진 산에 태양이 멀리서 떠오르고 있고요. 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 혼자서 마음을 다스려서, 예, 다시 시작해야지 이 여러분이 연락하신다고 해서 이 삐진 마음이 사그라들고 갑자기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연락하셨을 때 그분의 반응이 좀 썰렁하고 예 그래도 절대로 아무것도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분한테 시간을 주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나를 묶었던 이 줄을 예, 벗어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과감하게 한번 하시는 것으로 너무 큰 기대는 말아주시고요. 그분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지금 뭐 아무리 설득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입장이라는데요. 뭐 조금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마음이 삐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더욱 노력하라. 노력하시래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신 겁니다. 뭐그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연락만 하시고 예, 삐져 있는 그분 예. 그래, 너 혼자 풀릴 때가 있겠지라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명상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죠?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분 스스로 이 밧줄을 묶으셨기 때문에 예, 혼자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의 불길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 지팡이를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연락하시고, 예, 반응 썰렁해도, 예, 그냥 알았다 하고 기다리세요.
아, 감정을 상징하는 여왕의 타로입니다. 그래도, 자, 이번에 연락하실 때는요, 좀 진심을 다해서, 좀 마음을 다해서, 예, 한 번에 끝내진 마세요. 한 두세 번 정도. 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너좀 마음을 풀어라. 그런 건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다섯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